네, 안녕하세요. 보문교육팀 이정훈입니다. 이번엔 TJB 대전방송 취재기자 공채에 합격한 조영준 학생과 인터뷰를 할 건데요. 이제 드디어 이 뒤에 보이는 방송 선배들처럼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린 형준 학생의 이야기 지금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준비한 지 한 1년이 조금 넘었더라고요, 벌써. 그래서 참 많은 오랜, 나름 길다면 긴 시간인데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던 것도 좀 생각이 났고, 근데 우선은 뭐 가장 기쁜 게 가장 좀 큰 것 같습니다. 네, 보문에서는 우선 챌린지 반을 가장 크게 들었었고요. 그 후에도 이제 경제 진행자 반을, 챌린지 반과 같이 들었죠. 네, 동시에 챌린지 반과 경제 진행자 반 두 개 코스, 그리고 정훈 교수님과 개인 지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. 일단 챌린지 반의 그 설명이 사실은 좀 정확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되게 담백한 표현이기도 한데, 공채를 쓸 때 1차가 보통 자소서고, 그 후에 이제 카메라 테스트라든가 면접이 그 후에 이제 고차 전형으로 갈수록 진행이 되는 건데, 챌린지 반을 들으면서 1회차부터 20회차까지 그 순서대로 좀 코스를 밟아가면서 수업을 듣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게, 수업을 따라가기만 해도 좀 준비가 되는 게 가장 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우선 방송기자를 제가 시험을 보러 다니면서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, 최근에는 방송기자 카메라 테스트가 거의 아나운서 카메라 테스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걸 시키더라고요. 뭐 뉴스 리딩은 기본이고, 뭐 현장 리포팅을 갑자기 시키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한번 속보 처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. 데스크에 앉아서 갑자기 상황을 주시고 준비 시간을 1분 줄 테니까 2분간 속보 처리를 해라. 이런 거는 사실은 아나운서 학원에서 조금 스피치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는다면 좀 현장에서 좀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좀 보문에서 방송기자를 준비했던 게 저에게는 좀 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오, 좋습니다.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축약해서 방송기자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보문을 추천한다, 안 한다, 밸런스 게임을 한다면? 저는 추천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. 들으시는 분께서 뭐 너는 합격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,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, 이제 방송기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아나운서나 언론인을 준비할 때 그 틀이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방송기자를 준비할 때도 분명히 카메라 테스트도 그렇고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뭐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큰 틀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보문에서 방송기자를 준비하는 걸 추천합니다. 우선은 사실 되게 이 직군이 지원하는 사람은 되게 많고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뽑는 인원은 굉장히 적은 게 사실 현실이잖아요. 그래서 저도 되게 그 꿈이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, 어떨 땐 솔직히 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. 준비하면서 워낙 좀 작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느낌이라서.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연습을 많이 하고, 그다음에 스스로 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방송인이고 언론인이기 때문에 뭐 기자로서 자신만의 색깔, 뭐 아나운서로서 자신만의 색깔, 리포터로서 자신만의 색깔을 좀 연습을 통해서 갖고 나가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,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면접장이나 카메라 테스트에서 충분히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좋습니다.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중요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앞으로도 TJB에서 좋은 방송 기자로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